단백뇨는 현미식물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지는 단백질의 양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단백뇨라는 것은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배입니다. 본래 오줌에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콩팥의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콩팥은 눈으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자기 주먹만 한대요, 콩팥 하나가요. 근데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작은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채 고운 가루를 내리는데 필요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리고 싱크, 하수물이 내려가는 곳에는 찌꺼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물은 빠지게 하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거기에 끼워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름망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지 않습니까? 커피를 끓여서 내릴 때 물은 빠지고 찌꺼기는 빠지지 않게 하는 필터를 거기에 끼워 썼습니다. 그 필터와 같은 것이 바로 사후체의 거름망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기장 아시지 않습니까? 모기로부터 이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곳은 공기는 통하면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모기장 아닙니까? 이 사구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좀 짐작을 하시죠? 자, 사구체라는 것은 피가 콩팥, 다시 말하면 사구체를 통과할 때 알갱이가 작은 것들은 그 사구체를 거름망을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서 밖으로 나갑니다. 대신 알갱이가 좀 큰 것은 원래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서 또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빠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섞여 있는 피가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노폐물이 섞인 물과 오줌과 피 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서 노폐물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름망이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본래 거름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알갱이가 큰 피의 성분들이 밖으로 빠집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이 단백뇨는 사구체가 상처를 입어서 파괴됐을 때입니다. 그것을 사구체 신염, 사구체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단백뇨는 사구체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사구체를 치료하는 것은 상처를 빨리 회복되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은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사후체를 파괴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파괴된 염증을 치료를 해줍니다. 식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상처가 빨리 낫거든요. 그 사후체에 생긴 상처도 빨리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있을 때 우선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 혈압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압약을 쓰면은 이 사후체 여과 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압력을 낮춰버리면은 콩팥 피가 적게 갑니다. 적게 가니까 압이 셀 때는 쉽게 이 거름망을 빠져나가는 것들이 압을 낮춰버리면 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이 높을 때는 굵은 알갱이들이 상처 생긴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혈압을 낮춰버리면 굵은 알갱이들은 그만 안 빠져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백뇨는 줄어들지만은 혈압을 낮춰서 콩팥으로 피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노폐물 배설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있다고 혈압약을 쓰게 되면은 단백뇨는 줄어들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노폐물이 계속 남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구체 신염, 단백뇨가 생기는 병이 있을 때에는 이게 만성으로 오래 가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만성 콩팥병이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혈압약을 써버리면 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노폐물이 더 몸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을 때는 혈압약을 써서 단백뇨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상처 생겨서 망가진 사구체를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미, 채소, 과일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백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낮춰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안 생기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뇨가 있을 때 100% 다 치료가 되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아지는 만큼은 득을 보는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병원 치료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병원 치료 중에 혈압을 내리는 그런 치료를 하면
손해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단백뇨가 있을 때 병원에 가면 꼭 혈압약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조치이기 때문에요. 이제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